해양수산부가 포스코와 현대제철, 한진, 현대글로비스 등 4개 업체의 육상 화물을 해운으로 전환하는 협약을 맺고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올해 육상에서 해운으로 전환되는 물량은 4개 업체 136만 톤이며 보조금은 24억 원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년 동안 832만 톤의 화물 수송 수단을 해운으로 바꿔 이산화탄소 배출량 113만 톤을 줄였고, 오는 2020년까지 연안 해운 수송 분담률을 21.2%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